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뭐가 달라졌나? 텃밭은 매일매일이라도 달라요. 뭐가 다르냐? 풍경도 다르고, 특히 봄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게 꽃이 없었는데 꽃도 이렇게 피고, 네? 조파꽃도, 아유, 예쁘네요. 아주 조그맣지만 꽃을 다 피우고 있어요. 자, 어제는 선거를 해서 좀 쉬고 그랬었는데. 자, 오늘 좀 비가 찔끔찔끔 오더니 지금은 또 비가 안 오네요. 자, 어저께 뭐, 저기 곰취 좀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날씨가 오늘은 뭐 그냥 흐리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삽목했던 복숭아하고 이름 모를 이건 보리수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더 그다음에 얘는 좀 죽은 것 같네, 블루베리가. 자, 어쨌든 뿌리가 완전히 내릴 때까지는 좀 둬야 될거그 슈퍼오디는, 오, 뭐 근데 열매가 이렇게 맺히고 아주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뭐 그렇게 더운 것 같진 않아요. 자, 이게 상추를 밖으로 내놨더니 뭐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이야, 이게 뭐야? 개가 들어와서 밟았구나. 아, 이씨. 이런. 이야. 개발적으로. 아, 이놈이 개를. 에휴, 제 잘못이죠, 뭐. 자, 여기를 보시면은, 아유, 물도 좀. 저걸 해줘야 되는데, 아, 너무 제가 게을러서 전혀 물을 못 해주겠어요. 물갈이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블루베리가 이제는 뭐 잎을 다 냈습니다. 이제 그죠? 오유, 블리블리 열매 좀 먹겠는데? 이제는 뭐 거의 뭐 잎도 많이 나오고 하루하루 수준이 달라요. 뭐 저희 텃밭은 뭐 날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예, 그래도 이제 조금씩, 예, 그 싹트는 어떤 순서들이 다 다르잖아요. 야, 여기 보세요. 이게 돌미나리인데, 돌미나리도 돌미나리지만, 이거, 예, 왕산딸기, 이거 종근이, 이게 다, 와, 진짜. 땅 넓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왕산딸기 진짜, 한번 심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있던 거를 예전에 캐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뿌리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이게 지금, 야, 이게 얼마나 많아, 이게. 와. 지금 이게 올라온 것만 봐도 한 수십 개, 한 20개 그 왕산딸기 여기서 또 나올 것 같은데요, 느낌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와, 대박이다, 진짜. 그야말로, 진짜 한번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야, 어쨌든 재밌는 거죠, 뭐. 재밌어요, 재밌어. 이렇게. 아, 자, 어쨌든 뭐 그냥 아주 곳곳에서 나무들하고 여러 가지 또, 네,
이게 아마 여름 되면은 굉장하게 이제 또 여기저기서 막 산딸기들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한 번식력을 갖고 있어요, 이 산딸기, 왕산딸기는. 아마 내년에는 분양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는 진짜 심을 수 있는 곳에 곳곳에 울타리에다가도 싹 심어보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더 넓혀봐 확장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개체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여기는 뭐 얘가 무슨 기별이 없단 말이야. 이게 무슨 뭐 이파리가 뭐 터지는 느낌이 안 들어서 죽은 건 아닌가. 죽은 거 아니겠죠? 풀떼기만 있어. 자, 지금이 뭐 제일 텃밭이 그냥 보기가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꽃도 살짝 피고.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풀이 완전히 여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야, 저 돌미나리도 여기도 보면 곳곳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쟤네들도 엄청나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한번 심으면은 막 퍼지는 애들이래 가지고 굉장합니다. 자, 여기는 나중에 왕산딸기나 좀 심하게 될것 같아요. 왕산딸기를 여기저기 곳곳에 많이 좀 심어놓고. 아, 이거 진짜 개가 와서 들어와가지고 방심한 사이에. 참네. 개조심. 개구멍 있어가지고 들어오는지. 아, 뭐 그거 어떻게, 그거 하나 개구멍 찾아가지고 막으려고 할 수도 없고. 예? 이 대문을 항상 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블루베리도 이렇게 삽목해 놓은 거. 네, 달래도 이렇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작년에 가지 말려가지고 다 이렇게 작업한 건데, 아직도 못 먹고 있으니 다 먹었죠, 뭐죠. 예. 먹을 새가 없습니다. 자, 화초밭을 또 그냥 부랴부랴 조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꽃도 피고 하니까 보긴 좋네요. 네. 그리고 농막 밑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화초도 심었는데, 지금은 잡초하고 같이 자라고 있어요. 네. 자, 이제 뭐 여기를 합쳐가지고 나중에 밭을 한번 또 만들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조만간 해야 될까, 조만간. 아, 귀찮아져가지고 이제 귀찮아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추밭. 부추밭도 이렇게 한번 조성해 놓으면 계속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만 힘들지. 뭐든지 처음에만 힘들지. 곰치나 부추나 이렇게 번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거 왕산딸기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만 이렇게 어렵지, 나중에는 정말 어렵지도 않아요. 이렇게. 네, 그렇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이런 또 종류의 나무들이나 이런 거를 좀 심어보실 거를 추천을 드려봅니다. 좋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여기서 이렇게 텃밭을 보면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아직은 좀 늦어요. 제가 화분으로 옮긴 지가 확실히 얼마 안 돼가지고 얘들이 좀 늦게 싹도 틔우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하여간 옮기면 안 되는데,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뭐 펄쩍펄쩍 옮기고 하니까, 뭐 뿌리가 내리려면 옮기고 뿌리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맨날. 자, 별로 좋은 지치가 않아요, 이렇게 자주 옮기면. 자,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
텃밭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뭐 상추도 최근에 많이 따고, 또 어저께도 또 많이 따가지고 와서, 뭐 당분간에 뭐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한번 또 상추 같은 거 따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에서의 그 낭만과 정취를 또 즐겨야죠. 네. 자,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에 하우스 실내가 나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뭔가 좀 괜찮지 않나요? 이게? 지금 제가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만 뭔가 좀 괜찮아 보여요. 이렇게 식물들이 있고, 뭐 식물원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이런 하우스 하나 있으면은 뭐 다양하게 뭐 그냥 즐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나무도 심고, 예? 곳곳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좋은 장소가 되는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이게 혹시 땅이나 이런 거를 이제 다시 또 누군가에 매도할 때는 이거를 이제 컨테이너는 그대로 신고한 거기 때문에 양도가 되고, 비닐하우스는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관리하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땅이 팔릴 때는 또 팔리는 대로 또 그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팔때뭐다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저는 또 집에 가서 밥을 좀 먹고, 또 하루에 일을 또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편안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